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무려 2화에 걸쳐서 레벨 60에 여러 가지 준비를 끝내놨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죠. 야, 드디어 진행하네. 야채아씨, 임무 이야기 좀 하자. 이번엔 좀 달라. 병아리 장수가 너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해서 나한테 왔어. 빈밀굴로 가서 지하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열쇠는 잃어버리지 말고. 저번에 갔던 빈민굴로 다시 가라고 하네요. 가도록 하죠. 아니, 저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시끄럽고. 너내 밑에 있던 얼음 담당 아니냐? 아니구나, 다른 애구나. 깜짝 놀랐네. 사실 내가 얘를 잃어버렸거든요. 영상 도중에 갑자기 사라진 거, 저번화에 사라진 거. 눈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잊어버렸는데. 잘 됐구만. 동료가 되고 싶어서 왔나 보구만. 이곳이 지하실로 가는 길인가 봅니다. 이곳이군요. 이름이 도살장인데? 아이고, 어두워라. 이놈의 게임은 밝을 날이 없어. 뚜껑 따놨네요. 뭐야? 알레시아 교단의 시, 우린 심층에 이르렀다. 하지만 몰락발의 기괴한 게으른 자. 너 게으른 자야? 손님도 왔으니 심심풀이 짓은 여기까지 하자. 혀가 게임을 자주 했더니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러던데. 아기가 있던 장소를 찾았어. 저번에 그 썩은 아기를 얘기하는 거죠. 경비병이 강해 버렸다는. 귀찮은 임무를 맡겨야겠어. 약간 더러운 일을 해줘. 감옥에 있는 녀석 처리해줘. 네가 해. 내가 왜 죽여야 돼? 최근 마르카스 병아리 장수를 하던 녀석인데 규칙을 어겼어. 변명할 게 있나? 뭘 깼는데? 마리아란 여자 때문이야. 딱히 뭐 죽여도 될것 같은데? 어두워. 잘 가시고요. 아싸, 사형수 두건. 난 이것만 보면은 다크소울에 걔 생각나. 걔 생각해서 만든 거겠지? 이 장비 자체를? 아, 얘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들이고 다니겠다. 부업을 한동안 안할 거니까 새 공급자 하나 찾아봐라. 유감이다. 너무 아쉽다. 대화 좀 짤막하게 하면 안 되니? 잘 죽였어. 임무 내용이 뭐야? 임무 자료야. 자세한 건 로미온에게 들어라. 공방으로 돌아가 오즈왈드와 함께 요라미 산림으로 향해라. 거기에 썩어버린 아기와 상냥한 고아를 찾아. 초반에 끌려간 애들은 탄광에서 일한다고 하네요. 가자. 새 임무. 임무 내용이 뭐냐? 아이를 찾아야 된다. 준비하고 비행선에 타라. 마커가 안 바뀌어. 알았어, 마커 바꿔줘야 사지. 그렇지. 계획을 들어봅시다. 언제 올라왔대? 떠들어봐. 야, 너못 가서 지금 퀘스트 진행 안 되는 거지. 아, 극혐이고요. 빨리 가세요.
요점을 정리해서 알려줘. 물약은 정리 안 돼있니? 아, 물약 젠데 있다. 대박. 하염 독특급 너무 좋은데? 리치맨들 중 나조개 지역인데 방해받지 않으려나? 리치맨? 리자드맨도 아니고? 왜 이렇게 언데드를 싫어해? 내가 언데드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이고. 처형당했던 곳이다. 망령들이라. 쿨릴 레케인의 후계자를 찾아 방황한다던데. 쿨 레케인, 쿨 레케인. 아, 왜 이름이 다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운 거야? 언데드에 대한 무장도 있지만, 언데드에 대한 무장 장비가 있다고? 은재 무기 같은 거 있나? 은탄환 그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 착륙할 거야? 안개가 너무 짙어. 동굴 근처에 안개가 옅은 곳에 착륙을 하고 거기에서 목표 지역으로 이동했으면 해. 그렇죠. 야, 근데 비행선 너무 위험하지 않나? 드래곤도 있는데? 아, 물론 모드니까 상관없겠지만. 방수마법을 비행선에 걸어놨어. 설명 받기, 문서책 읽기, 책장에 있는 문서책 읽기. 그 말은, 아, 이거 얘기하는 건가? 어디 뭐, 그냥 난 진행하고 싶은데. 알려줘봐. 고대 숲이야. 리치맨들의 땅이었고, 오래전에 글랜머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추정하고 있어. 리치맨들이 포스원이었구나. 목숙지에 갈까? 아기 정보 좀 듣고. 나도 잘 모르겠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아이템 사고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지팡이류를 가져가고 싶은데. 화염방사기 하나만 사자. 좋아, 만족해 나는. 간다. 내려가면 되는 거지? 마커가 안떠 있는데? 어디 오즈월드가 오늘도 캐리해 줄것 같네요. 아이템도 나오고요. 독치료. 아, 독 목걸이 같은 거라도 구해 올걸. 독 제대로 나오나 보다. 독 제대로 나오나 보네. 나 독저항 없는데? 오. 언데드 전용 장비도 있습니다. 오즈월드는 먼저 갔나 보네요. 아, 나 이렇게 우중충한 맵 싫어하는데. 조금 밝아야 되거든요, 나 같은 이제 야맹증 환자들은. 이곳이니? 저번 맵에서는 60짜리 몬스터가 초반에 한번 나왔죠. 상성을 좀 확인해 봐야겠어요. 마법을 종류별로 써서. 망령들은 다 똑같이 전기에 약할라나? 괜찮아, 문제 없어. 길가 따라가면 마을로 나올 거야. 그 너머에 요람의 산림이 있으니 일단 마을로 향하자. AI 수영하는 거 설정 안 돼가지고 그냥 보내놨나 본데. 빨리 마커 시작하자마자 튕기냐. 이거 좀 불안한데 오늘. 그리고 내가 먼저 가야 하니? 우리 마큐리오 씨는 소환술. 마큐리오 씨는 오늘 쉬게 해줄까? 대왕업선님인데 이동하다 보면 도와주겠지 뭐. 이번에는 숲입니다. 맵이 굉장히 넓게 보이네요. 전체 맵으로 보면 여기쯤이라고 돼 있는데 뭐 저렇게 돼 있진 않을 것 같고. 외길인 것 같다. 야, 무슨 구울이 길바닥에서 다녀. 그렇지, 개쌤. 야, 잠깐만. 죽였다고? 오, 야, 딜좀 보소. 안 돼, 나한텐. 이게 리치맨들의 오, 덩치 더럽게 커.
오, 야야야, 잠깐만. 화우. 잡어. 야, 머리에 통나무 달아놓은 것 봐. 귀엽네. 못 이길 것 같아? 야, 진짜 센데? 이제 슬슬? 드레모라 군주가 쪽도 못 써. 취소. 어디, 하우님 어디 가셨어요? 멀리도 보냈네, 진짜. 아, 이게 뭐야. 그냥 소야, 소. 살아나나 한번 해볼까? 오! 화우. 가자. 그래, 어찌. 들어가라고요? 빨리빨리 오세요. 뭐야? 아, 이게 유령, 야. 야, 장난 없는데? 덩치에 비해 굉장히 빨라. 방패 2구. 유령기사 세트구나, 이게. 오. 괜찮구만. 진짜 무슨 다크소울 맵 같네, 구성이. 얘네 약해서 뭐줄것 같진 않은데? 드워프즈 화살? 의외로 괜찮게 준다? 망령 대검도 있어. 저런 대검 좋더라. 반지의 제한 같은 거. 아야, 꺼져봐. 진짜 불내성 있냐, 근데? 왜 이렇게 든든하지? 진짜 불내성 있네? 아까는 못 봤나봐, 내가. 어째. 야!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느끼는 건데, 얘네 바닐라, 그냥 일반 몹들보다 약한 것 같아. 성능이. 뭐할말 있나? 오즈왈드라는 사람을 찾고 있어. 눈길 한번 안 주고 방금 전에 지나갔어. 이곳을 지나간 사람이 있나? 난 걔가 내 뒤에 있는 줄 알았는데. 기묘한 가면을 쓴 엘프들이 지나갔어. 나 그냥 갈게요. 고맙다, 정보. 원래 저런 사람 붙잡고 많이 물어보는 거 아니야. 너 얼마나 귀찮겠어. 잠깐 쉬려고 앉았는데 쉬지도 못하게 방해만 하고 말이야. 깜짝이야, 씨. 외로워서 안 되겠구만. 계속 좀 혼내줘라. 위가 길은 없고 그냥 올라가게끔 돼 있네요. 오나 오나 좀 볼까? 망령의 대검, 뭐 같은 거겠죠? 그 뭐였지? 리플링이었나? 걔네들 이제 대검 주면 창샘 찌르는데 걔네들로 만든 것 같습니다. 너는 위쳐 쪽 아니니? 그렇지, 그렇지. 때려줘, 때려줘. 그렇지. 아야야야, 뭐야? 언놈이야. 이거 들어갈 수 있네? 그만대 싸우시고요. 나 이미 썸네일 나온 것 같아.